했던데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저번에 그 이리아 연합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필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했습니다. 결과는 딸바. 아 기다려보세요. 오늘 제가 메인 다 깨면은 두 분 추첨해서 제가 딸바 두 개, 딸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다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분들이 이거 이 개발진 분들이 이거 머리를 쓰셨네. 어? 이렇게 또 나눠서 할 줄 어떻게 알았나. 뭐 좋아. 게임만 잘 만들면은 좀 시간 드려도 돼. 그 정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당연히 게임만 잘 만들면은 됩니다. 아 근데 필리아는 왜 마을 노래가 없지? 이게 진짜 슬픈 것 같아. 물론 음악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들어서 문제지만 저는 항상 메인스트림 킬 때는 음악을 키거든요. 자 오랜만이네요. 로젠파이크씨 근황에 대해 문다. 자 엘프들도 좀 전반적으로 이 에린의 뭔가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네요. 느낌이. 자 두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리를 비켜주자. 다음은 발레스의 크루크. 발레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이 자체 해보면 나아진 게 없어요. 하프단이 어서오세요. 아니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발레스 같은 경우는 발레스랜다 저 아발론 같은 경우는 좀 음악도 좋은 거 있던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음악은 정말 공들여서 만드시는 데 비해서 유저들이 스킵하는 거가 되게 안타깝긴 해. 물론 이해는 해. 뭐 개인 취향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매 1월까지는 클리어할 것 같다고요? 안 돼요. 자 이번에 크루크 되게 간만에 보네요. 야 밀레시안 이렇게 보면 되게 인맥이 되게 쩔어요 여러분. 엘프 연합 수장 알지? 자이언트 연합 수장 알지? 인간 왕족 여왕 알지? 다 알아. 최고야. 모리안 여신까지 다 알아. 자 근왕 조심하시오. 조심해야 얘들 뭐 다 뭐 뭔지도 모르면서 뭐 조심해야 한대. 자꾸 이렇게 언급을 주니? 시나벨이 누구야? 시나벨이 누구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대검의 일부 살펴보기. 이제 이거를 우리 단장님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자 JHK님 네 평소에 다 무시한다. 이해는 합니다. 자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게임 음악 한 번도 안 들으면 끝이니까.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아? 약간 중2병스러운데? 아이고 이드릴님! 와우! 직장에 최종 합격했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우리 또 우리 이드릴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또 틀으면서 신나는 음악을 할 때 뭐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2만원 후원이었고 2천원이 아니고 최종 합격! 이드릴님 최종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기쁜 일이 또 이렇게 있네요. 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여기 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열심히 일하십시오. 파이팅. 다시 한번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스토리로. 지금의 상황 잘 보았다. 단장님 미래도 지금이랑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사랑의 신 라이미라크가 존중받으며 서로를 믿고 위기 대항한다. 저 안에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는 자라는 걸 알겠네. 그럼요. 네, 밀레시아인데. 자, 번거로부터 들어가세요. 자, 서로 나의 물건을 좀 부탁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 했다. 네, 이드릴님은 제가 공짜로 딸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드릴님은 후원 주셨는데 나한테 후원 주셨는데 딸바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드릴님 끝날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발레스에서 알타와 대화. 발레스에서 알터? 아 여기까지 왔구나 알타가. 야 멀리까지 왔네. 자 이번에 만날 수 있었네. 무슨 일이니?
큰일 났어요. 선지자들이 사라졌다고? 뭔 소리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저는 사라졌다. 이거 내 통장 있네. 내 통장 있어. 내 통장에 100% 내 통장이야. 이거 피네야, 피네. 이거 피네야. 어? 아, 이거 또 아발론 게이트에 가야겠다. 먼저 빨리 가 있을게요. 자,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야, 이거 감시 뭐 이렇게 이게 소홀하게 하니? 야, 경계 똑바로 안 서? 어떻게 감시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알타 저 있고요. 자, 퀘스트가 또 날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또. 일단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직 배그 언덕까지 못 가봤는데 궁금하다. 여기서 또 아발린이 뭐 있나 보면 또. 아니 이런 거는 퀘스트가 좀 빨리 오면 안 되나?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그냥 퀘스트 좀 빨리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모크루 칼피 나왔다고? 아이고 못 봤는데? 모크루 칼피 어디서 보나? 어허. 아 초고수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퀘스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발론 게이트면 노래가 없지? 여기 원래 노래 있는데? 예, 노래 되게 좋은데? 예, 노래 좀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 채널 이동 한번 할까? 아 여기선 이거 안돼? 슬픔. 부엉이 바빠. 부엉이 이런 건 좀 빨리 오면 안 되나 이런 거는? 어? 뭐 에린 시간은 하루 걸리는 그런 건 괜찮지만 이런 거 굳이 또 온 타임에 늘리시겠다고 또 이렇게 또 어? 너무 이게 너무 진짜 되게 노골적으로 왔다. 그래 이 정도보다 좀만 더 빨리 와라 다음부터는. 자 선지자들이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아벨린과 급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린 무슨 일이에요? 어? 불안의 나달? 자 무슨 일이야 아벨린? 선지자들은 어딨죠? 여기에 뛰어든 기사들이 보인다. 자 오셨군요.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사라졌다. 무슨 수성? 자 기사단의 감옴. 어떻게? 이거 분명히 내 통장이 있다. 분명. 다시 아발론으로 갔다. 자 카즈인하고 피네 왔고요. 너야 너지? 너지 피네 너야 너. 100% 너밖에 없어. 그 귀여운 얼굴로. 자 불편해 보인다. 이미 떠난 것 같다. 아 어떻게 했나요? 엘베드와 에일레르는 좀 더 수색하기로 했다. 내부자가 있다. 자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의심할 때가 아니야. 카즈인. 일단 선지자들을 다시 잡는데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후안조? 루엘린. 자 아르후안 어딨죠? 루엘린 어딨죠? 루엘린 어딨어? 루엘린. 궁정으로 견학원 학생들과 시간을 보는 중이라서. 아이고. 채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꽃향기 같은 것이 훅 풍긴다. 루엘리는 뭐라 나온 건지 물어볼까? 라고 했는데 굳이 쓸모없으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굳이 쓸모없습니다. 자, 라우왕성의 견학생도 있었나 보군요. 바깥에 일동의 멘토일도 맡고 있다. 그러네. 루엘리 명문가라서 고급 정보. 오케이. 그 어떤 사건? 그건 굳이... 어떤 사건은? 자, 설명하게 둔다. 자, 궁금해. 아르후안조에 생겼던 결혼. 저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 진짜? 결국 죽은 거야? 장난 아니야, 야. 야, 죽은 줄 아네. 결국 기사단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기사단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활동도 못한다고? 왜? 무슨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노래가 안 나오니까 노래 제가 일단 틀게요. 노래 안 나올 때 제가 이무희를 노래 틀겠습니다. 그냥. 너무 슬프잖아.
자, 초고순님 오늘부로 1부 클리어했다. 티그린이 어서오세요. 자, 아벨링과 대화 함께 해달라.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각별한 의미. 자, 아발론으로 향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아발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론으로 선지자들 쫓아서 고우! 자, 초코미님 어서오시고요. 오자마자 1부 클리어했다. 역시 밀레시안들. 역시 그 메인스트림의 군주인 밀레시안 분들. 나오자마자 다 합니다. 역시 코리안 디아블로 7시간의 세계. 디아블로 제일 어려운 7시간의 세계. 자, 눈이 오네요. 이 눈 오는 거 크리스마스라서 한 건가? 일단 기본 옵션인 건가? 크리스마스라는 건지? 진행 안 될 때는 채널 이동하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여기 좀비들이 좀 더 많았어. 오, 여기 천년 묵고 있어.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누가 잡다 말았는데, 이거? 이거 누군가 잡다 말았어. 누군가 이걸 잡다 죽었나봐. 어떡해. 나오는 것도 없어, 근데. 에린 정권 비대식 눈이 온다. 여기 뭐 안 나오나? 아, 방금 전 뭐 여기서 뭐 나오 하시딤? 하시딤은 한 번 나오면 끝인가? 아, 어디 뭐 다른 채널 뭐 나왔다는 거 없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20채널 한번 가볼게요. 혹시 있나 없나? 아, 레인 캐스팅에도 눈 내려요? 오, 하시딤. 뭐야? 자, 하시딤. 필드보스 어디 안 나오나? 아니, 필드보스 나오는. 오, 왔다. 자, 바로 오네요. 아발론에서 아벨린과 대화. 아마 저쪽 있나봐요. 하시딘은 필드보스 아니라고요? 아쉽. 나중에 사도로 나오겠지? 뭐야? 여기 아닌가? 아, 좀 더 가야 되나? 좀 더 가야 되나 보네. 문게이트하고 와 있다, 이거. 왼쪽엔 세계수가 있고요. 어우, 좀 크다. 세계수 이쁘긴 한데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기르가시 같은 존재. 자, 아마 이쪽에 있겠죠? 그런데 저기네요. 눈 내리니까 배경 이쁘네요. 그렇죠. 나 천연문꾼? 아니구나. 자, 선지자들 쫓아서 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애들은? 자, 로젠파이크 와주셨군요.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왔나? 선지자 왔나? 왔다. 얘는 또 뭐야? 얘가 그 모르쿠 걘가? 모쿠르 칼피. 아우, 골렘인데? 완전 마법 골렘인데, 이거? 자, 저는 또 이제 다시 들어가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싸울 준비를 해야겠네요. 장비. 자, 가볼까요? Let's go! 자, 얼마나 센 놈인지 한번 제가 직접 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걸고. 생긴 건 상당히 크네요? 엄청 큰데, 쟤? 야, 엄청 큰데? 얘 이름도 어디서 왔어, 이것도? 야, 엄청 큰데요? 독도 나오네, 이거? 하지만 나에겐 파이널이트가 있다구! 아, 독가스를 내뿜는구나? 뭐야? 회복한다고? 자, 자이언트 홈들은 아발론 봉인되기 이전부터 불을 맞으면 굉장히 무섭다. 불쏘시개를 먹고 최대한 불을 피우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저거 있는디요? 저기요, 저 메테오 스트라이크 있는디요? 아, 정말.
아니 저한테 저기요! 저기요!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시면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밀레시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맡기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참 귀찮게 하시네 이거. 싸우는 척 일단 싸우는 척. 어 GS님 어서오세요. 야 진짜 큰데? 저거는 일반 골렘보다 한 3배는 큰데요? 2배? 자 열심히 알터 불 피우고 있습니다 진짜. 생존가야. 자 정재영님 어서오세요. 비밀님 어서오세요. 모닥불 있는 곳으로 자이언트 웜을 유인해주세요. 아 이런식으로 허허 귀엽게 하네. 피해주고. 야 진짜 크다. 아이고 어디야 어디야. 어이 저저저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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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모닥불 오케이. 자 이게 독 걸린 거면 페가수스면 되겠지? 아 너 왜 죽어있니 친구야. 안돼! 살아나! 됐어. 야 진짜 크다 생긴 거 완전 크다.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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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싸웁시다. 예. 자 이제 좀 발라주겠습니다. 다시 파이라이트 찾거든요. 왜냐면 전 밀레시안이니까요. 나에게는 파힛 지속과 파힛 감소가 있다고. 오케이 인녀석들이 인녀석이 말이야. 어디서 감히. 어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어 저 왼쪽에 있는데 제게 에르그 걔 그 할아버지 같은데 에르그 아저씨 죽었단 말이지. 누구누구도 죽었단 말이지. 얘 갠데? 그 에르그 강화시켜주는데요? 나자 얘도 없구먼. 단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봉인 의식을 말이죠. 내부에서도 봉인의 의식을 치르는 것. 다 죽음을 각오가 있나봐 뭐. 뭘 하려는 걸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뭘 하려는 걸까? 자 백세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어딨어? 저기요? 어디 계세요? 부상당한 에일레의 조언? 부상당했다고요? 아 이쪽이구나. 메인 깬다능. 아 제가 가기 전에 자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도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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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 도르카 야 도르카 도르카 내놔 도르카. 자 도르카 게이지를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냥을 호잇 초잇 초잇. 낙농도 꿈이나? 버릴 설치물이 있는데 좀 가져갈래? 아니 너 이거 왜 때려? 치고 튀자. 튀튀튀튀튀튀튀. 어우 주시면 감사하종. 음? 자 GS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여긴 어서오세요. 자 어? 일바 부상당했구나. 어? 깜짝이야 여기 이분도 이분도 저건 줄 알았어. NPC인 줄 알았어. 자 한글렉스님 어서오세요. 자 아르완조의 조언분인가요? 이야기를 들어보자. 잠깐만 뭐 좀 받아야 돼. 제가 지금 뭐 좀 받겠습니다. 잠깐만요.